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이올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바이올린 리뷰로 돌아왔어요. 작년에 함께 리뷰를 했었던 악기 정류장에서 악기 4대를 보내주셨거든요. 그중 오늘 두 가지 심로 악기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악기들은 10만원, 뭐 15만원 이 정도 되게 저렴하게 입문할 수 있는 바이올린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고급 자재들을 사용해서 가격대가 약간 있는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고급 소재를 사용한 입문용 바이올린이니까요. 고급 소재를 사용한 바이올린을 사고 싶었던 분들은 오늘 한번 지목해 주시면 아주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심로 악기 두 개인데요. 이름은 레브라고 하고 레브와 레브 프리미엄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조금 10만원 정도 저렴한 레브 악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레브 프리미엄은 잠깐 내려놓고 악기통 같은 경우는 좀 검정 색깔의 악기통이 왔고요. 전체적으로 구성품 다 들어있는 악기 이 통을 들어봤을 때 뭐 그렇게 무겁다는 인상은 받지 못했고 한 1kg에서 한 1.5kg 정도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뿅! 짜자잔! 약간 그린색? 약간 올리브색 내부이고요. 이렇게 악기를 딱 열면 꼬잉! 약간 노란 갈색 같은 색감의 바이올린이 들어있습니다. 내부, 이거는 내부예요. 내부. 가격은 42만 9천원 악기인데요. 10만원대 악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좋나 저도 사실 좀 궁금했는데 물론 소리도 조금 좋은데요. 어떤 점이 달라서 돈이 조금 더 비쌀까 라는 게 되게 솔직히 조금 궁금했답니다. 10만원대 악기들은 합판 같은 나무를 쓰는데 이 악기는 일단 다 원목이래요. 앞뒤, 뒤판, 뭐 옆판 이게 다 원목이래요. 그런 거를 우리가 full solid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풀 솔리드 악기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나무를 쓰면 소리가 조금 더 좋겠죠. 악기에서 조금 예쁘다고 생각하는 점이 여기 옆에 로즈우드인데요. 약간 연한 브라운으로 이렇게 무늬가 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턱받침, 테일피스, 그리고 여기 패까지 로즈우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 광나는 편이에요, 악기는. 딱 봤을 때 나무가 조금 좋아 보인다라는 인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10만원, 저번에 리뷰했던 10만원대 악기 그런 나무 색깔이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자재를 사용해야 조금 소리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는 여기 옆에 딱 보이는 게 Made in Korea라고 써져 있는데요.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조금 가격대가 낮은 악기들은 중국산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중국산이라고 나쁜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국에서 좀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 더 믿을 수 있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저를 레슨을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어머니들께서 좀 중국산을 선호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산이란 점 그런 부분이 좀 메리트겠죠. 그리고 잘 보니까 브릿지가 텔러 German이라고 써져 있어요. 독일산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이거 말고 우리 프리미엄은 조금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열어볼까요? 악기 구성품은 악기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악기 두 개를 약간 혼동한 거예요. 이게 지금 조금 더 10만원 정도 비싸게 나온 레브 프리미엄인데 사실 얘가 레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얘가 더 좋은데 왜 얘가 더 싸지? 심로에서 악기를 왜 이렇게 만지셨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담당자분이랑 전화할 때도 심로 40만원짜리가 훨씬 잘 나온 것 같은데 그 50만원짜리는 왜 만드셨을까요? 라고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더 좋은 악기였더라고요. 확실히 소리가 얘가 더 좋았어요. 네, 10만원 차이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 레브랑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얘는 몰라요. 광택이 조금 덜 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악기 소리와는 좀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악기 외관상으로는 좀 외관의 차이는 이 턱받침인 것 같아요. 이 턱받침이 우리 레브는 로즈우드를 사용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은 뭐다? 에보니라는 거죠. 에보니가 아마 조금 단가가 더 나가는 나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악기에 되게 많이 사용해요. 여기 지판도 에보니인지 그냥 나무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받침, 턱받침, 그리고 테일피스, 그리고 지판,
그리고 여기 팩까지 다 에보니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얘는 다시 넣어놓고 악기 구성품 한번 볼까요? 일단 당연히 있어야 하는 우리 어깨 받침. 어깨 받침은 마에스트로라는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인 것 같아요. 왼쪽이 약간 두껍게 생긴 형태의 어깨 받침이에요. 또 그리고 여기 송진 들어있어요. 송진은 실로 송진이고 되게 미니 사이즈의 송진이에요. 그냥 활 딱 넣어서 쭉쭉쭉쭉 할 수 있게 나온 송진이라 사실 이렇게 생긴 게 아이들은 좀 바르기 쉬워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크던 작던.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작게 넣으면 좀 바르기 쉬워하는 것 같아요. 팔이 옆으로 안 삐져나가니까. 그리고 이 어깨, 이 악기통을 가방처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 스트랩들. 이거는 여기 악기 뒤편에 이렇게 후크 있어요. 그 후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배낭처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활. 활도 왔고요. 자, 그리고 이거 따로 또 받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저 진짜 이거 보고 놀랐는데 악기 받침대, 바이올린 받침대인데 이렇게 뒤에 위에 이렇게 훅이 있어요. 이 훅을 두 개를 겹쳐가지고 쭉 밑으로 내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옆에다 딱 놓고 옆에 이렇게 조금 앞에 보면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데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안전장치를 붙여 놓으신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좀 위쪽으로 하셔가지고 악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세워놓으면 돼요. 이렇게 세워놓으면 된다. 연습하고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좋죠. 장식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런 구성품 본 적이 없어서 이거 보고 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했던 구성품이고. 이게 바이올린 클리너. 되게 자그만한 사이즈가 왔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근데 모르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연주 다 하고 나셔서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연주할 때 그 방금 보여줬던 송진이랑 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연주를 하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하얗게 가루가 떨어져요. 그때 이제 이런 걸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안 닦아놓고 방치하시면 이제 줄이 이렇게 찐득찐득해지고 요 밑에도 찐득찐득해져서 광택도 많이 사라지고 줄의 수명도 좀 짧아지기 때문에 연습 다 하시고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미국에서 또 이런 거 안 주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맨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앉아 있어. 그래서 너는 이런 거 없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게 없대요. 참.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참 이렇게 친절하게 잘 챙겨주죠. 악기 정류장에서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구성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네임백. 작년에는 제 이름으로 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번에 조금 보내주세요. 이게 조금 많이 솔직히 많이 필요 없더라고요. 아직도 좀 많이 남았는데 한 이 정도는 되는데 이거 떼어가지고 뭐 악기 통에다 붙여도 되고 사실 이 구성품은 성인분들보다는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구성품인 것 같아요. 자기들한테 막 잊어먹잖아요. 어디 돌아다니고 자기 이름 표시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네임백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아이들을 위한 조금 구성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네임백 이렇게 해서 악기 통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걸면 이름 써놓으면은 이게 누구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네임백. 그리고 문지판. 여기 안에 지금은 좀 안 보이시겠지만 도레미 이런 거 써져 있어요. 맨 위 하얀 선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바이올린 지판 끝으로 붙여주세요. 이렇게 딱 붙이면 짠! 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뮤트. 자,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했지만 여기 브릿지 있죠? 여기 브릿지 옆에다가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끼우시면요 소리가 줄어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리가 커가지고 연습하는 게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껴서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거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것보다 소리를 더 줄여주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무거운 이게 소재가 조금 더 무거운 걸 사시면 좋은데 얘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시에서 8시 전까지는 무방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깜빡하고 소개 못한 구성품 소개할게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턱받침을 구성하고 있는 세 부분이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거기에 커버하면 좀 더 편안하게 바이올린 연주 가능. 그리고 국내산 스트링인 코미스트링. 그리고
그리고 악보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보면대. 이것도 추가로 증정됩니다. 그러면 바이올린을 이번에 좀 연주를 해보고 소리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아요와 구독! 아, 소리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좀 솔직히 말해서 전 항상 줄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줄은 투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도미넌트 스트링으로 세팅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이 악기에 지금 도미넌트 스트링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우리 내부 프리미엄에도 도미넌트 스트링이 세팅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웬만하면 도미넌트를 조금 사셔서 쓰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일단 볼륨의 공식곡 차르다시부터 할게요. 소리를 내고 있는 악기인 것 같습니다. 레슨하러 오시면 이 곡을 꼭 배우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악기는 제가 이 레브는 악기가 조금 턱 쏘는 면은 없는 것 같아요. 콱! 그래서 조금 화려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비추이나 저같이 조금 턱 쏘는 소리를 싫어하시는 분들, 약간 고음으로 올라갔을 때 팡! 치는 거 싫어하는 분들 있거든요. 귀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끄럽다고.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런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좀 이게 좋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 색깔도 약간 노랗고 따뜻한 색깔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리미엄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만원 기왕 더 투자하세요. 이거 소리가 완전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더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소리가 좀 더 몽글몽글하고 안에서 좀 더 잘 만들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좀 신기한 게 이 목재는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하나 바꾼 걸로 이렇게 소리가 다르다고요? 신기하네. 진짜 깨달음, 깊은 깨달음. 뿅! 어쨌든 여러분 레브는 프리미엄입니다. 레브는 프리미엄 사세요. 아 진짜 저 웬만하면 싼 거 사라고 하는 편인데 이거는 10만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정보를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합니다. 아, 제가 저번에 리뷰를 할 당시에 이 레브와 레브 프리미엄이 같은 목재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악기인 줄 알고 제가 리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목재인데 이렇게 셋들만 달라져서 이렇게 소리가 좋아질 수가 있는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목재가 다릅니다. 레브 같은 경우는 유럽산 목재를 사용했고 레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역시 프리미엄이 붙었다 보니까 목재도 조금 더 프리미엄한 좀 더 고급 목재를 사용해서 만드셨다고 해요. 어쩐지 소리가 더 좋은 이유가 있었어.
여러분 여기서 저의 또 한 번의 제 이론이 또 증명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바이올린은 나무가 좋아야 소리가 좋다. 좋아요와 구독. 자, 우리 아까 연주했던 곡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이 레브 심로 레브는 429,000원의 악기고요. 얘 레브 프리미엄은 529,000원의 악기인데요. 이 두 가지 악기의 특징은 올 솔리드 모두 목재로 앞판, 뒷판, 옆판 다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얘 악기는 로즈우드를 턱받침과 테일피스를 사용한 게 레브고, 이 에보니를 사용해서 턱받침과 모든 구성품 검정색 부분을 만든 게 우리 프리미엄인데요. 둘 다 약간 소리가 찌르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좀 따뜻한 음색을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좀 잘 맞는 악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미넌트 스트링이 되게 잘 어울리는, 되게 무난하고 뭔가 호불호 없을 만한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이올린의 추천은 이 아이입니다. 많이들 메시지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바이올린 더 낫냐고. 오늘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번 비디오 같은 경우는 비슷해가지고 정확하게 추천을 안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가격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 확실히 얘가 좋습니다. 가격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더 좋은 악기를 기왕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이 레브의 구성은요, 프리미엄과 도미넌트를 사셔서 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만 원 정도 더 쓰는 게 나한테는 부담이고, 제가 연주하는 이 샘플들을 들으셨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악기를 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듣고 차이가 있고 저처럼 차이가 좀 많이 심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으로 꼭 가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심로 악기 레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즐거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